아시아 그 빛나던 황금의 시대에 코리아는 그 빛밝힌 한 등불이었다. 조국을 노래 부르는 애국가수 이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당군이래 저 망구역적 문재인이 나타나서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애국가수 이노가
분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났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망구역적 문재인. 이 노래는 다 제가 창작한 겁니다. 어려워도 동일한 이런 실컷 대한민국 당근이네 가장 잘 사는 부강 조공입니다. 역사를 쓸 수 있자 창포만 쏟아쉐 우리가 맞서서 직접 쓰는 거야 멋지게 아 북한 대단 사무통 소망기대 구해한 제후를 꿈꾸기래 꺼져 이거 AR이야 AR 꺼져 이거 AR이야 리허설 안 했더니 노래가 AR로 나와가지고 MR이 아닌데 다른 거 한번 틀어보세요. 그래서 리허설이 꼭 필요한 건데 리허설 못하니까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허설로 생각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에는 리허설 다 해가지고 멋지게 가겠습니다. 예. 예? 야, 깡다고. 사나이는 깡다고. 저해. 어려움에 저해. 단계해지는 남자. 단계해지는 남자. 그래서
남자는 대장부는 권세 위축되지 않고, 예? 가난하다고 배반하지 않고, 부자라고, 어? 음란하지 않고, 이런 뜻인데요. 이런 사나이가 있습니다. 한기론.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이런 서술인데, 이제 저는 노래가 끝났습니다. 요즘 저기 국민의 소리에 들어가시면, 구대령과 탈령병 인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 좀 이따 나오실 건데, 고도한 대령과 제가 무장 탈령병입니다. 둘이서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도한 대령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펼쳐. 역전 인사 한 번 더 부른다. 역전 인사 한 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역전 인사요. 다시. 이제 문재인을 역전 승부로 이길 수 있는 장기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역전 인생.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기 죽지 마라, 기운을 내라. 부단한 현재는 추억이 대리니 역전 인생이 있다. 하소. 아무도 못한 것잖아.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사나이 팔집에서 팔을 뽑았으며 누가도 잘라야 하잖아. 인생 뭐 별거었냐. 보지 않고 살다 보면 반드시 쨍하고 해뜨라 온다. 길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희생자 맘먹기 나름인데 역전 인생이 있대. 시간도 지나가 포기하지 않자니 아무거나 드세요. 다 제 노래입니다. 예. 저작권 안 붙습니다. 난장판 세상을 한번 봅시다. 제출해봐.
난장판 세상을 확 바꾸어 떠나붙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만들자. 책중 여자 책중 희망찬이라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민국 구한 장기표의 정치혁명. 장기표 국민의 이름으로 추대하자. 장기표 빨리 분명한 정치 우리의 불신에 장기표 장기표 바로 그이가 우리가 찾던 인물 혁명의 적임자. 사탕 말린 달콤하니와 이제는 수가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세를 위해 장기표 앞세우자. 장기표 대한민국 수차 장기표 진짜 되기 인류한 기사 장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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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요구 우리의 선택 장기표 정치혁명 장기표 장기표 국민의 이름으로 기대하자. 장기표 말도 분명한 정치는 우리의 투쟁에 장기표 장기표 바로 그이가 우리가 찾던 인물 혁명의 적임자. 사탕 말린 달콤한 이와 이제는 알 수가 없어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세를 위해 장기표 앞세우자. 장기표 대한민국 수호자 장기표 진짜 되기 민주한 기사 장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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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요구 우리의 선택 장기표 정신혁명.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는 가짜배기 민주화 투사 저놈들 주사파들 잡을 수 있는 건 진짜 배기 민주화 투사 장기표 뺏기 없습니다. 이사입니다. 중상 존경하는 부부한 대령님을 소개합니다. 올라오시죠. 네? 아니 왜 나오는데 뭐야. 부단 대령님 어디 계셔? 저를 부르면서 뒤에 계급을 불러가지고 저는 뭐 전역한 지 한참 되는데 자꾸 그 마지막 계급을 자꾸 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은 전투하는 주체입니다. 전투를 하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 이기는 방법을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이기지 그냥 막연히 하고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법에도 보면 전략이 없이 그냥 막연히 전투에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래서
사실 준비 안 된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왕 올라왔으니까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가 과거 변호사 할 때 조국 아들 딸을 대학 보내는데 인턴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줬어요.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가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조사 결과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 사유가 된다 해가지고 구속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구속 의견으로 올렸는데 여러분 지금 중앙지검에 누가 가 있습니까? 예, 문재인 이 대통령을 하면 또 여러분들 항의하실 것 같아서 문재인의 대학교 후배인 이성누리가 하는 자가 중앙지검장을 합니다. 이유 없이 그 기소 의견으로 올린 결재 서류를 계속 깔고 뭉갰어요. 오늘까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조국이를 구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의견으로 올린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지검장 사인이 없으면 수사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스템 자체가. 그 다음에 심재철인가 하는 반부패 강력 무슨 뭐 그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검 부장들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국을 기소 안 하고 하는 방향으로 무혐의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무혐의 처리하자 이래다가 검사들의 항의를 받았어요. 윤석열 총장이 기소하는 의견으로 벌써 다 결재까지 했는데 무슨 지금 무혐의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동부지검장 고기영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부장회의를 해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해서 결국 다수결로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